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단월면 산읍리에 굉장히 한적한, 네, 그런 휴양림 주말 주택 단지, 주말용 단지, 뭐 제가 나름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 와 있는데, 와, 물 좋고 산 좋고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에 소재하는 그런 단지가 한 4세대를 제외하고는 주말용으로 좀 다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뭐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물 흐르는 소리가 수량이 굉장히 많은, 예, 물놀이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바로 앞에 너무 좋습니다. 주변 환경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힐링 그 자체고요. 저는 산읍리 중에서 이 지역은 지금 처음 와봅니다. 처음 와봐요. 그래서 그런지 더 조금 약간은 흥분한 그런, 네, 그런 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좋고,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입니다. 야,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600m? 아, 그 정도만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구간이 조금 도로폭은 좁아요. 그래서 길 막힌 현상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길을 보시면 도로 좌측에 이렇게, 아, 시냇물이 그냥, 예, 수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물놀이뿐만 아니라 자연 냉장고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예, 그런 물이 이렇게 1년 내내, 예, 계속 흐른다고 보시면 되고, 여름에 장마철이나 이때는 아무래도 수량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같아요. 예, 근데 뭐 크게 필요해요. 피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 기준으로 좌측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우측에는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 네, 그럼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밑에서 지금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경계 따라서는 지금 발파석과, 예, 네, 이렇게 지금 돌로 해가지고 석축 작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거의 뭐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여기 일부 여기다 좀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그리고 자연석으로 또 이렇게 계단을 다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약 한 20개 정도 되는 돌 계단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튼튼하네요. 튼튼하게 다 됐고요.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자, 정면에 회색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일단 우측에 텃밭을 이렇게 좀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뭐 이렇게 상추하고 뭐 여러 가지 모종을 좀 심어 놓으셨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한켠에 뭐 지하수 관정이라든가 야외 수도가, 정화조 이렇게 좀, 네, 돼 있습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위치를 좀 잡아 놓으셨고, LPG 가스 보일러라서 벌크통도 이렇게, 네, 다 돼 있고요. 아까 그 밑에 도로에서 계단으로 올라오셔도 되지만 이쪽에 좀 차량으로 올라오셔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진입로로 다 해 놓으셔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주차도 가능한,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뒷부분도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대지가 상당히 넓어요. 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지금 현재 뭐 매수자분께서 어떤 상황을 원하실지 몰라가지고, 잔디나 이런 부분은 이제 오시는 분이 좀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돼요. 또 너무 이렇게 이 넓은 면적 다 잔디를 깔면 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여기 현재는 이 상태, 예, 네, 지금 성토까지만 해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는 바로 이 주택 되겠고요. 건축물의 외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단층 주택이고, 그 다음에 벽돌 마감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박공형 지붕에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조금 단순하면서도 조촐한, 깔끔한 그런 외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모던한 느낌도 살짝 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짓터를 석축으로 해서 살짝 올리셨기 때문에 그 앞에 데크를 별도로 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오시는 분이, 예, 성향에 맞게 석재 데크라든가 방부목 데크로 추가 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짚터와 마당이 약 한 1m 이상, 예, 이렇게 좀 위에 얹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쪽 끝에도 야외 수도가가 하나 더 있네요. 이쪽에도 양쪽에 수도가를 좀 이렇게 빼놓으셨어요. 부지가 막 워낙 넓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단지도 전혀 전체적인 단지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주변이 굉장히 하여튼 뭐 좋습니다. 아, 굉장히 좋고 뭐 휴양림이 따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 바로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바로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계단 올라오시면 현관문 여시면 전실 있고요. 전실 우측에 신발장, 그 다음에 벽면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 역시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 천장은 루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좌측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우측부터 이렇게 보면 방이 있습니다. 안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방 사이즈가 넓진 않지만 안에 또 화장실이 이렇게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별채로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별채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좀 블루톤의 블루톤의 그런 인테리어, 내장 인테리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오픈형 구조로 거의 뭐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주방이 조금은 좀 아담합니다. 아담해요, 그죠? 이국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싱크볼은 엄청 큰 걸로 또 해놓으셨고 수전이나 이런 것도 조금 고급 자재로 좀 하신 것 같고요. 싱크대가 조금 좀 아담하네요, 그죠? 좌측이 거실, 공용 욕실 이렇게 보시면 세탁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간을 이렇게 세탁실과 더불어서 좀 사용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좌측에 하나의 방 혹은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방이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 묻혀서 이 방을 그냥 잠궈버리고 그죠? 이 거실로 이제 출입을 하면 여기가 또 하나의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공간이 좀 제가 어떤 거실 공간하고 좀 흡사해 보입니다. 이 창을 이렇게 크게 빼는 것도 그렇고 이 공간도 또 하나의 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쪽에 또 방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도 방이 있는데 우측에 또 방이 있어요. 네,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공간이 네, 길쭉한 모양인데 이 방 안에 또 방이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자재라든가 이러고 지금 창고로 좀 이렇게 좀 활용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방 안에 보일러실이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동파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깔끔하게 돼 있네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다. 설계 자체가.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지내기에 뭐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창호도 다 이중창으로 돼 있고 집에 딱 들어오면 따뜻합니다. 창호는 LX LG죠. 브랜드도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층 주택이고 이거 방이 몇 개라고 해야 될까요? 방이 두 개에서 세 개 가변형 구조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욕실은 두 개 있고요. 주방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독특한 구조로 어쨌든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단월면 산음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변이 뭐 너무 좋습니다. 정말 휴양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의 사이즈도 그렇게 뭐 세컨하우스 하면 굉장히 작은데 작은 집들이 많죠.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실거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일단 부지가 뭐 어마무시하게 넓기 때문에 애들 뭐 진짜 운동장으로 써도 될 만큼 별채 하나 더 지어도 될 만큼 그냥 큰 그럼 넓은 마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 흐르는 소리와 새소리 뭐 이런 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자연과 좀 더불어 사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지와 그런 주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매물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